자, 다음 노래는 제가 요즘 신곡으로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 곡 중에 한 곡인데요. 이 곡은 제목은 연꽃사랑입니다. 연꽃사랑.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벚꽃축제잖아요. 자, 연꽃 말고 1절은 연꽃사랑이라 부르고 2절은 벚꽃으로 불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율동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다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라일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손을 머리 위로 한번 양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추우시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양손을 드시고 엄지하고 검지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세요. 이쁘게. 그래서 왼쪽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부터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손을 들어서 옆으로 살짝 해서 손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할 때 라일라일라일라라 할 때 박수를 두 번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라일라일라일라라 반대로 라일라일라일라라라라라 이쁘게 일단 춤을 이렇게 추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서 이쁘게 한번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셨나요? 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머리 위로 두시고 이쁘게 저같이 당신 또랍니다. 그대에게 뿌리는
앵콜이요? 자, 그러면요. 어차피 오늘 무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메들리로 한번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틀어주시면 됩니다. 4번. 자, 이 메들리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니까요. 마지막 무대니까 흥겨우신 분들은 다 앞에 나오셔서 다 같이 즐겁게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